안녕하십니까. 방송이 되시고 유튜브 구독 신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예. 캔콘 TV, 파콘 TV, 캔 TV에서는 매일 6시쯤에 방송하고 있습니다. 방송 시간대 변경이 되면은 또 차후 말씀드리고요. 아, 다름이 아니라 이 녹화 또 영상을 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너무 짜증이 나서 또 예. 아니, 심판 그 판정이 너무 불만이 많아요. 솔직히 얘기해서. 물론, 신이 아닌 이상, 이 판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린다는 거 어렵다. 이거 존중합니다. 예. 저래도 그럴 거예요. 근데, 중요한 건 뭐냐면은, 아니, 공이 거의 3개, 2개 이상 빠지는 거를 계속 잡아주고, 하나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가면은 이거 계속 그 공을 잡아주고, 다른 타 팀이 들어가면은 이제 공한 개만 빠져도 볼이라고 판정 내리고, 뭐, 그러니까, 네. 아니, 그, 뭐, 단체로다가 로사리오 징크스, 로사리오 그 약점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. 응. 아니, 로사리오가 아니야. 다 뭐, 예를 들어서 뭐, 하주석이고, 김태균이고, 이용규 선수고, 다 다른 선수인데, 다 똑같이 바깥쪽 공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징크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, 공 3, 4개, 뭐, 3개, 2개가 빠지는데, 그거를 잡아주니까, 물론, 계속 잡아주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, 상대 타팀에 비해서 좀 많이 잡아주고 있습니다. 좀 빠지는 걸, 예. 반면에, 공한 개밖에 안 빠졌는데, 그 피칭, 그, 공중파에서 보여주는 그 피칭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. 예. 그리고 심판의 종과 그 피칭존이 틀릴 수 있어요. 그거는 인정합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거리가 그러면은, 상대 팀도 그런 거리가 나왔을 때 잡아줘야 되는데, 상대 팀이 들어설 때는 그 코스로 똑같이 들어가거나 그 코스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도 잡아주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안타, 더 집어넣다가 안타 맞기도 하고요. 예. 반면에 이제 타자들 같은 경우는 요거 볼인데 잡아주니까 그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가 이제 뭐 삼진되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타격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결과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5강을 가도 이거는 조금, 탈락을 바로 할것 같다라는 좀 의심스러워요. 예.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조금 단체로다가 조금 항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.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. 예. 국민이 바보고 시청자가 바보예요? 예. 아니, 국민하고 그 하나 시청자는 시청자가 아닙니까? 예. 똑같은 10개 구장이고 10개 구단인데 왜 유독 이 하나 이글스에게만 요런 약간 편파가 의심될 정도의 오심이 나오냐는 얘기예요. 예. 가장 그리고 중요한 건 당일 경기에서 가장 나는 쇼크 먹은 게 뭐냐면은 그 2루수 LG 트윈스 2루수일 거예요. 그 2루수 보는 선수가 이미 공을 빠뜨리고 나서 양성우 선수는 피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와서 들이박았단 말이에요. 이제 그 무게중심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공을 잡으려고 하다가 근데 이미 빠뜨리기도 했고 양성우 선수가 부딪힌 게 아니라 상대방이 부딪혔는데 왜 양성우 선수에게 수비 방해로다가 아웃 카운트를 줍니까? 예. 물론 난중에 사심이 모여서 세이브로다가 처리를 하긴 했어요. 근데 이거 약간 이건 좀 너무한 거야. 내가 봤을 때 아무리 이거 다시 세이프로 인정을 해주긴 했는데 세이브로 인정해주긴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박지규였나? 예, 그 이루수 선수가 오히려 주루방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피하려고 하는데 부딪혔으니까. 근데 반대로다가 판정을 내리니까. 뭐, 그, 이루심이 뭐, 잘못 봤다, 이러는 게 약간 입모양으로 뭐,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, 아마 뭐, 실수였겠으나,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, 심판 종까지 조금 이건, 아, 이건 너무하다, 뭐,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, 예. 근데, 뭐, 그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했든, 아니면 모르고 그렇게 했든, 아니면 심판의 존이 갑자기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, 뭐, 그건 잘 모르겠어요, 솔직히 얘기해서. 그러면은, 저는 이런 제도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. 뭐냐면, 뭐 예를 들어서 LG하고 하나가 붙으면은 LG 쪽에 들어가는 스트라이크를 이제 그 나열을 해가지고 이제 한 화면으로 담는 거예요. 이렇게 뭐그 합성하듯이
사진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합성하듯이 이렇게 놔둬가지고 존이 대체적으로 어디로 갔을 때 가장 스트라이크를 잡아주는가. 그리고 또 하나 잡아줬으면 LG 것도 이제 반대로다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좀 이제 합쳐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. 그림이 있을 텐데 여기. 예.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진을 합쳐 놓는 건데 이 스트라이크 존만 이제 부각을 좀 해가지고 스트라이크 존, 예.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이 들어갔다. 그러면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는 여기에 들어갔다. 뭐 여기 들어갔다.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이제 맞춰 놓는 거죠. 어느 쪽으로 가장 들어갔을 때 스트라이크가 많이 들어갔는가. 그러면 뭐 여기 들어갔다. 뭐 여기 들어갔다. 여기 들어갔다. 이런 식으로도 있겠죠. 예.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공이 몇 개나 빠졌는가? 예. 그리고 상대방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이 색깔이 상대방이라고 해봐요. 상대방은 여기를 들어가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타팀,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LG라고 해봐요. 파란색은 LG가 타석에 있을 땐 요쪽 파란색에 넣어도 스트라이크를 안 잡아줬는데 하나가 타석에 들어가면은 이 빨간색에 공이 들어가도 아 반대로 얘기했군요. 예. 아, 맞네요, 맞네요. LG가 타석에 들어갈 땐 파란색에 넣어도 스트라이크를 안 잡아주는데, 예를 들어서 하나가 타석에 들어갈 때는 이 빨간 색깔에 넣어도 이제 스트라이크를 만약에 잡아줬다. 그러면은,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, 분명히.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두 개가 그렇게 했다.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뭐, 우리가 뭐 치사하게 그것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. 예. 근데 요게 뭐 10개 이상 뭐 20개 이상 이런 식으로다가 뭐 횟수는 제가 정하지 않겠습니다. 요렇게 바깥쪽 공을 노골적으로 이거는 뭐 잡아줬다 할 정도로 한쪽 팀에만 이렇게 조금 바깥쪽 공에 잡아줬다 또는 안쪽 공을 이렇게 잡아줬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뭐 심판 정지 처분이라든가 좀 제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한두 개나 몇 개가 빠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상대방의 스트라이크를 잡아준 것과 비교를 할때 노골적으로다가 뭐 10개 이상, 20개 이상이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잡아준 게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아니 옷 색깔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, 이쪽 팀은 여기 파란색이 들어가도 볼로다가 처리를 하는데, 한쪽 팀은 이렇게 빨간 색깔, 요 끝에를 잡아도, 스트라이크라고 잡아주면 어떻게 야구를 합니까? 예. 요런 거에 대한 좀 판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예. 한간에는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면 뭐 기계가 저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레이저로다가 공이 어디를 통과했는지고 이게 뭐 사람이 먼저 들어왔는지 선수가 먼저 들어왔는지 이런 걸좀 판단하는 센서가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알파고라든가 뭐 그런 거 등으로 예? 사람의 자리가 좀 없어진 게 아니냐 그렇게 볼수 있는데. 넓게 봐서는 야구는 이게 진짜 필요한 게 우리가 뭐 국내 야구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제 야구도 하잖아요. 예. 이거 뭐그 일본과 붙을 때나 아니면 다른 나라 해외 팀이랑 붙을 때좀이 스트라이크 존이라든가 뭐 그런 게좀 노골적으로 좀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 해외 경기 또는 세계 대회를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뭐 굳이 뭐 센서로다가 레이저 센서로다가 안 하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좀 편파라고 보일 정도로 차이가 크다 싶으면은 그것에 대한 뭐 제지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예. 레이저 뭐 이렇게 센서 제도는 뭐 길게 볼때 반드시 필요하고요. 예. 대한민국 그 세계 야구 대회를 위해서라도 예. 그리고 이번에 뭐, 국내 야구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이제 뭐, 존이라든가 아니면 판정 차이가 그러니까 조금 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경기에 거의 그 90%, 80%가 이런 존의 차이가 너무 크다. 상대, 뭐, 이 팀과 이 팀과 비교할 때이 팀에만 이런 결과가 좀 많았다 싶으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시청자들의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라도 예.
이건 뭐 일본과 한국 경기보다도 더 종이 좀 차이가 많아요. 나 프리미어 11을 보는 줄 알았어. 무슨 종이 더 차이가 나. 차라리 일본 국가대표랑 경기를 하는 게더 쉬울 정도로. 예. 일본 국가대표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프리미어 심판진 다 갖다 놓고 그 이상한 그 미국 심판인가요? 그 심판 갖다 놓고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하나가. 근데 지금 이 어제와 같은 경기가 예. 또 일어나면은 이건 너무 힘드니까 포스트 시즌에 가기도 힘들고 가도 이건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다음번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